A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갔다가 5분도 되지 않아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맘충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충을 합친 말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를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한남충과 김치녀 등은 남녀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더라도 실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농담처럼 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 집단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피해의식과 혐오로 바뀌어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성소수자가 길을 걷다가 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단지 동성애자가 싫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선 혐오 표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1억 원의 벌금을, 영국과 프랑스는 징역형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혐오 표현 규제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혐오성 표현들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혐오 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혐오 표현이 상대방에겐 차별과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